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고 은총과 책임을 비교하면 그때의 책임, 그때 심판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공포죠.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가지는 명예를 격려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고 영광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자유란 책임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책임이 자유 없이 요구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책임은 더 이상 자격의 기준이 아니라 명예와 기회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영광으로 가는 우리의 자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더 분명하게 창조 전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성경의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이 그 영광의 꽃이 우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그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증거되고 그 목적과 뜻이 꽃 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내용과 지위와 실력에서 아름다움의 충만으로 꽃 피어나는 것으로 창조가 목적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거듭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목적은 이 뜻은 예수로만 완성이 됩니다. 예수로만 완성이 되는 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이 일,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우리를 또한 우리의 실존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조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왜?